되겠나? 봤어, 하이. 피아나, 안녕. 어떡해요? 저 혼자예요, 오늘. 아니, 근데 저할말 있어요. 아니, 원래 8시 반부터였거든요? 8시 반부터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8시쯤에 시간 돼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가. 근데, 피어나가 8시부터 제대로 기다려가지고 제가 지각하는 사람 같이 됐잖아요. 괜찮아요? 많이 기다렸죠?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저희, 혼자, 리버스 라이브도 할수 있는 어른이 됐다고요. 근데 아니 진짜 여기서 리버스를 혼자 하니까 이렇게 세로로? 그래서 약간 진짜 하이브 아티스트가 된 느낌. 대박이다. 신기해. 여기는 보컬실이에요. 내일 보여달라고? 어제였나? 역시 보여요? 케어베어 학원 끝남 수고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혼자예요. 아니 피어나 그 8시에 그거 틱톡 올라갔잖아요. 봤어요? 이브 부시게 그리고 점점점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위버스에 올린 글을 스포라고 상상하시는 피아노 분들이 많아서 나 서운해 이런 말을 만든데 제가 제대로 찾아왔죠. 그리고 그것도 진짜 조금만 스포하자면 조금만 스포하자면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랑 여기까지. 기대해주세요. 근데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멋있어요. 기대해도 돼요. 바로 올라갈걸요? 언젠지는 진짜 모르겠지만. 바로 올라갈걸요? 그래서 오늘 위버스에 그거 올렸잖아요. 질문 받을게요라고. 그래서, 와. 피어나 계속. 크라 언니 어디세요? 기다리고 있어. 이랬구나. 미안해요, 피어나. 질문? 최애 음료수? 요즘은 레모네이드. 여름이라. 약간 레모네이드 좋아요. 원래는 카페라떼나 미추에이드였는데 요즘은 레모네이드. 니혼가나스테. 고마워.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좋아하는 과자? 팝콘. 그 편의점에 파란색 번지 뭐그 정도만 말할게요. 있는 팝콘 있거든요. 성은 맛. 성은 맛? 맞다? 오리지널 맛? 그 편의점에서만 파는 팝콘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먹고 싶다. 근데 집에 2개 있어요. 한산 2개 있어요. 하나 먹으면 바로 사러 가고. 그래가지고, 진짜. 제. 그리고 피아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어디 가지 마요. 지금 컴백기잖아요. 그래서 유니버스도 빨리 시작하면 좋겠다. 진짜 재밌는 거 많이 찍었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한국에 오스스메 노바쇼? 이마 그런 다따라 한강 가나? 夏 真夏になる手前の、ちょっと夜とか涼しいじゃないですか。それぐらいの時の半顔でラーメン食べるのが美味しい。一丁くばやった。신기해. 아니 혼자 하니까 약간 아니 혼자 하는 아 근데 혼 계속 하고 싶은 말이 생겨. 혼자 하는 게아 잠시만요. 노래를 들어야겠. 계속 그냥 지금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죄송해요. 인퓨. 그래가지고 뭐였지? 아 혼자 하니까 아니 그니 아니야. 혼자 하는 게 살면서 혼자 라이브를 하는 것도 거의 2년 만이고 진짜 약간 혼자 하는 게 재밌긴 한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피어나의 8시 40분을. 그래서 약간 좀 떨려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거 별로 약간 잘 네. 못해서 괜찮아요? 사랑해 사랑해 일본 데서 라이브 待ってます 스타일 미혼님 저 근데 머리색 진짜 잘 많이 가졌다 이거 뭐지? 여기만 탈색했거든요 원래 그레이색 넣었었는데 잘안 보여서 그때 그 앞머리 잘랐을 때 사실 여기 탈색하고 그레이 넣었었거든요? 근데 아예 티가 안 났어. 그래서 이제 다 빠져가지고 이거 상하는 거 아니에요? 포인트. 근데 지금 이 머리 완전 마음에 들어. 나 이런 거 많이 안 해봐서 골프컵 예쁘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여줘요. 옆에서 보는 거 조명 예쁘죠? 아 먼저 거꾸라 완전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댓글에서도 거꾸라 빨리 하고 싶은데 바빠서 빨리 할수 있도록 말할게요 どんなコメント나를読んでくれますか?何でも目に入ったものを読みます 아, 저 아이돌의 推しの子のチャレンジは絶対取りたい。와 진짜 빠르다. 게임 하는 클럽 보고 싶다고? 게임 근데 요즘 잘안 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 그리고 전 요즘 약간 레슨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있어서 보컬 레슨이나 한국어 레슨? 그래서 한국어 쌤이 추천해주신 한국어 책 같은 거 읽거나 뭐 일기도 계속 쓰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필름 게임 또 샀어요. 근데 카메라는 진짜 많거든요. 진짜 카메라 10개 넘게 있는데 뭔가 뭔가 타이밍이 없어요. 찍을 게 없어. 뭔가 밖에 나가거나 그러면 뭔가 찍을 수 있을 텐데 뭔가 계속 사옥에 있거나 스케줄만 하니까 찍을 게 없어. 카메라만 계속 많아져. 아니 이프프가 진짜 이렇게 상화를 받을 줄 알았는데 알았거든요? 알았어요. 저희 진짜 이프프를 일본에서 녹음했는데 그때 피디님이 다른 노래 녹음하고 있을 때 피디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대단한 노래가 나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싶어 했는데 아, 일본에서 아마 작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와 이거 진짜 언박싱했다. 그러니까 첫 인상이었는데 노래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될줄
좋네요. 아니 수록곡이잖아요. 선공개곡도 아니고 수록곡이네. 커플인데 아니니까 사실. 근데 이렇게 화제가 될 줄.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앞머리 있는 거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이거 진짜 궁금해서. 저 모르겠어요 사실. 뭔가 계속 앞머리 없는 상태로 2년 정도? 살아서 뭔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어. 둘 다? 있는 거? 없는 거? 봐봐. 없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어? 없는 거? 아, 아르노. 아르노가 이 마이가미. 뭔가 저 마이가미 하면 可愛くなっちゃうのがなんか可愛いの綺麗な人になりたいんだよね。 뭔가 可愛い感じになるのなんか 마이가미 나시 스키 있는 거 어려워. 있는 거? 그래서 뭔가 可愛い 귀여운 것도 좋은데 귀엽다는 말보다 예쁘다는 말이 더 많이 듣고 싶어요.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둘 다, 아, 둘 다 하면 되는데 둘 다는 못 하지 않아? 어려워. 뭔가 아니, 염색하고 싶다. 계속 흑발이라서 스케 하즈 스타일이세요. 確かに. マンチがついてるのと一緒。確かに。なんだろう。難しい。でも、こっちの方が、なんか、なんだろう、なんだ、でも難しい。パラマリ？パラマリ안해봤다。パラマリ해보고싶어。踊ってるときいつも何を考えてますか？なんか、し、子役してたんですよ、実は。ミュージカルしてたから、なんか、その曲の中の主人公になったと思って、踊ってます。一人です。いいんだよ。다ピンク머리진짜좋아하네。あらよ、ピオナがピンク머리くらい기다리고있는거。진짜좋아하네。韓国読むようにするとき何からしたらいい？韓国読むのはでも多分1週間ぐらいしたらできる。読むのは。アルファベットと一緒やから。아피언나쁜엄마봤어요저진짜인생드라마아진짜너무슬퍼진짜진짜너무슬프지않았어요아연기가진짜다들너무잘하셔서 핑크머리준비여유될때천천히해줘요부담너너 아피언아는제준비상태까지신경쓰시는구나그맞아근데진짜탈색하면머리가너무사해서할수있을때할게요어은색은색도예쁘겠다부카츠스카레또스카레드라마완전좋아해2010년말에작자미스터메들도언니여기2010년2010年弟と同い年だ。全然弟に、さあちゃんって呼ばれてるので、お兄じゃなくていいですよ。さあちゃん。私のルセラピンの好きな曲をずっとかけてる。こういう曲が好きです、私は。おなる、ん？
근데 저 진짜 위버스 라이브 진짜 많이 하고 싶어요. 진짜 집에 있을 때도 하고 싶고 뭔가 해외 스케줄 갈 때도 많이 할수 있으면 좋겠다. 그쵸. 프레시워드 진짜 노래 좋지 않아요? 피아노 그러면 하나만 걸을 수 있다면 무슨 노래 좋아요? 르세라핌 노래? 진짜 그것만 들어야 돼, 평생. 잠시만요, 저도 생각해봐야겠다. 진짜 평생 그것만 들어야 돼. 아, 피어나. 그쵸. 피어나는, 그쵸. 안티. 진짜? 안티? 평생? 대박. 아, 근데 뭔가 힘나겠다. 히드라? 멋있는데? 까미까미까미, 굿나잇. 와, 노래 너무 좋은데? 프레시워드? 너그마 굿바츠 You are beautiful as always. Thank you. 카즈아든 형은 아직 카즈아노부터 난데 내리노 카즈아든 내려 카즈아든 아 맞다 어젯밤에 일본 싱글 나온 것도 나왔었어요. 연우 싱글 내려놓으면 될 때마다 예! 겁나 하얘 도망 갔다, 여러 우리는 진짜, 피어나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전부터 다양한 걸 준비하고 있어서, 피어나가 진짜 심심하지 않게, 우리도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스태프분들이 진짜, 저희보다 먼저 해야 되잖아요? 저희보다 더 전에 준비를 해서, 진짜 3년, 후까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모든 걸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어나는 피어나 하기를 진짜 잘했다고 자기를 칭찬해요. 왜냐면 진짜 저희가 심심하지 않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을까? 있을 거예요. 오케이, 휴대야. 아직도 MMA 보는데, 나? MMA 무대? 진짜 미쳤어! 너무 잘해. 아니, 근데 그거, 아, 진짜. 그때 진짜 우리, 안티 활동, 하고 있는 중? 뭐 중간부터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데이업 끝나고도 연습실 가고 연습하고. 진짜 시간이 없었는데, 와, MMA 진짜 레전드 인정. 공포 영화, 코미디? 둘다안 보는 것 같아. 저 영화는 애니나 뮤지컬, 나, 액션, 그런 거 좋아. 이마 있지만 食べたいもの? 이마 있지만 食べたいもの? 今日何食べた？今日はお昼にうどん食べて。やばい。さっき食べたものも覚え出せない。요즘제가지금피린대로살고있어서기억이잘점심은너무먹었거든요저녁에뭐먹었지아마파두부또밥먹었어요. 마보 도우동 食べました。 한국이 더 일본이 더 비슷할 것 같은데? 한국 진짜 더. 피어나 진짜. 피어나를 진짜 꿈이 있는데 저는 피어나를 진짜 큰 공연장에서 약간 피아노 무슨 타임인지 앵콜 무대 때
딱그 피어나 핀번 이게 파란색으로 다 있고 우리 다섯 명이 부르는데 약간 중간부터 눈물 흘려가지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그러면 피어나가 불러주는 거 오케이 나왔다 이거다 피어나가 해줄 거죠? 그러면 2절부터는 피어나가 하기로 하는 거 어때? 그 완전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야 이거 진짜? 그래서 우리가 울면서 다 같이 이렇게 다 다섯 명 이렇게 안고 그러면 피어나가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상상만 해도 진짜 눈물 각 그거를 딱 그 낙규가 찍는 거야. 그게 포스터. 낙규 포스터 그걸로 영화관에서 그 낙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가 이렇게 다섯 명 이렇게 안고 있고 뒤에 엄청 넓은 곳에서 핀번 그 피아리스 블루 그 핀번 파란색 이렇게 다 피어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픈인데 그 영화에서는 무슨 아 진짜 애니다 애니. 그 오픈인데 그렇게 감동으로 시작하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이런 거에서 또 뭐 포디님 나오고 시연님도 나오고 모든 분들도 다 열심히 일하는 거 나오고 그것도 다시 마지막 엔딩 때 피어나가 나가는 거죠. 확인해. 그럼 나왔다. 웃겨 죽겠다. 왜 웃어? 지금 눈물 흘린 그런 얘기하고 있어. 완전 좋죠. 今テスト来たのに、クヨマネが好きすぎてライブ見てます。これ終わったら、勉強したらいいから大丈夫。ファイティン。クーカンドンニム。あ、근데저진짜、약간、영상찍는거나사진찍는거좋아하니까、언젠가진짜、약간、뮤비나、뮤비까지는아니라도、뭔가영상같은거찍고싶어。ルシアフム。クロネンビテナニ ?INTP。IN? 저진짜 I...진짜 INTP 인것같아저진짜 MBTI 지금까지살아오면서최근도했거든요2주전에근데 INTP 예요진짜10번했어10번해도 INTP 밖에안나와피아노노래좋다에이뭐허연드베린말해줘벌써너무감동적이냐 INTP 는 INTP 만나옴아근데진짜그런거같아진짜니께눈께学校では理系の問題の方が好きだった。あ、근데저약간요즘아이보다약간아이긴한데원래는진짜진짜아이였거든요근데요즘은겁도없고라하면서이로바뀌'어요뭔가처음으로보시는분들이많이오시잖아요그래서거기서낯가렸으면아무것도안되는거예요촬영이진행이안돼서어쩔수없이약간뭔가활발하게했었는데뭔가할수록뭔가그게더편하고뭐재밌게나오잖아요그래서뭔가아일할때만그런가일할때는아무튼약간조금완전아이였다가지금은조금이가된느낌전다우리들그냥웃어 나도 INTP, 똑같네여기처음으로보시는분이있나위버스라이브아르세라핀실제로본적이있는사람
갑자기. 아, 없을 수도 있죠. 빨리 보러 가고 싶다. 뭔가 진짜 안 가봤던 나라도 가보고 싶고. 저 안 가봤던 나라 진짜 많아. 어? 나 질문 뭐였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나?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나? 아, 전 심하다, 전. 아, 기억력 진짜. 질문이 뭐였죠? 뭐, 그니까, 보고, 본 적이 있는 사람? 아, 있는 사람. 아. 있는 사람. 그러면 다, 다른 사람 없는 건가? 보러 갈게요. 어디든. 실제로 보니까 충격. 예뻐서? 안보 기분 유빈 조빵 같지. 고마워요. 오, 인진이 마지막에 여기 파트 완전 좋아. 굿파트. 포니텔 보고 싶어요? 해줄게요. 포니텔, 와, 머리에 붙지 말아야 할까? 고민 중. 어때요? 비오나? 아닌가? 붙임머리 너무 오래 해서 아닌가? 뭔가 앞머리 생겨서 붙임머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 중. 왜냐면 머리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아 맞다. 아 그리고 그거 나 안 했어. 그 저번에 다섯 명에서 위바스 알바 할 때 그 젠가 했잖아요. 그때 제가 뭔가 그 양갈래 해야 되는 거 사진 올려야 된다고 그거 벌칙 받았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양갈래 양갈래 내놔. 죄송해요. 아니 이 길이로 하면 약간 애매해서 제대로 하고 싶어서. 애매하지 않아? 니혼군 한글 샤베떼 야호. 윤진 산다키 지혜데시오네 지가 간지를 듣기 알맞을까? 어찌모 지혜데시오네 이거 맷짜 스데니 간질. 윤진이만 제이라서 차이 느낀 적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진짜 모든 순간이 진짜. 근데 뭔가 그냥 저희가 뭐 촬영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뭐 다음 이거 하는구나 이 정도인데 윤진이 뭔가 다음 뭐였죠? 하고 뭔가 그걸 대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진짜 계속 뭔가 다음에 오는 걸 예상하고 다음에 그러면 이거에 오니까 이게 이걸 또 먼저 했어야겠다 이런 약간 계획을 제대로 짠 사람. 나는 그냥 뭔가 오면 일이 오면 이거를 하고 뭐 그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스타일. 윤진와 常に先のことを考えてなんか準備してるタイプです。 이것들은 가디언. 이거 진짜 옛날에 녹음했던 건데. 안티 활동 중이 있나?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OST에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서 좋아. 오늘 뭐 했어? 오늘은 연통 했어요. 연통 댄스. 윙크? 아 진짜 저 윙크 진짜. 아 그때 왜 됐지? 또 못하게 됐어요. 이쪽가 감는 것보다 여는 힘을
줘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된대요. 같이 연습해요. 링크 못 딴 사람 모여봐. 같이 연습할게요. 이거 진짜 하루에 다섯 번만 해도 내년에는 되고, 어? 된다고? 됐었어요, 저? 데키테르? 됐었어? 됐었나? 다시. 된 거야? 아니. 아닌데? 이렇게 안 하고 싶어. 약간 좀, 진짜 약간, 진짜 아이돌처럼 하고 싶어. 약간 이런 음료 마시면서 약간, 찡긋! 하면서. 피오나가 완전 약간 혼자 위바스 라이브 할 때 약간 감성 있단 말이야. 찡긋 연습하고 싶다. 맞아. 최근에 배운 한국어 궁금해요. 어, 많이 한국어 수업 때 많이 봤죠. 뭐 배웠지? 아! 이게 맞나? 근데? 잠시만. 잠시만요. 어! 약간 무슨 무슨 대시? 뭐다 이런 약간 뭐라고 해야지? 예를 들면 밥 먹는 듯이 뭐뭘 하다? 항상 하는 거? 하는가? 약간 그런 표현? 그래서 불포듯이 뻔하다. 나. 아! 그거 뭐였지? 뭐 뭔가에 꽃나듯이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 바다 그 아 뭐지? 꽃나듯이 하니까 안 된다. 약간 이런 말이 있는데. 아! 가뭄에 꽃나듯이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 배웠어요. 무슨 약간 듯이 뭐뭐다 이런 걸 배웠어요. 약간 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면 안 된대. 나 그런 것도 배웠어요. 둘이 먹다가 하나 주고도 모르는 정도로 맛있다? 약간 이런 표현? 그런 건 배웠어요.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저 가본 지 없는 나라 다 가보고 싶은데 일단 유럽은 진짜 한 번도 안 가봐서 어? 맞아? 네. 그래서 뭔가 가보고 싶어. 약간 진짜 안 가봤던 나라에 가보고 싶어요. 가뭄에 콧나듯이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어 복습을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복습을 해야 한국어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인인데 크라가 나보다 한국말 폼 좋은 듯? 에이 아니야. 저 진짜 약간 목표를 세웠거든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5급, 6급 그런 시험 받는 거? 그거를 저희 한국어 쌤이랑 같이 6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자라고 각오를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언어도 이제 막 시작해요. 영어도 중국어도 다 뭔가 진짜 답답한 게 진짜 전 세계 피어나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소통하고 싶은데 제가 한국어랑 일본어밖에 안 되니까 연동 같은 거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언어 공부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제가 위버스 라이브 할 때는 영어도 할 수 있고 뭐 다
다양한 언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 아미니프스카이디스프르베테스카 브루 브루베 나츠데스. 아이돌 정말 힘드네요. 아닌데 쟤는 재밌어요. 뭔가 저는 원래 일본어밖에 못 듣잖아요. 당연히 일본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한국어가 이제 막 거의 되니까 한국어 책도 읽을 수 있고 한국어 드라마도 그냥 볼 수 있고 한국어 영화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좀 더 넓어지는 느낌? 그래서 약간 언어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뭔가 원래는 뭔가 대화를 못했던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문화나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특히 저는 책을 읽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책을 그 번역되는 게 아니고 그 언어로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너무 재밌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영어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어 배우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시간이랑 환경이랑 각오만 있으면 돼. 한국 사람 아님? 한국어 지늘었죠. 진짜 저 원래 진짜 못했는데 저 진짜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안녕하세요 입니다도 몰랐거든요. 자기소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검색해서 사쿠라 데스를 검색하면 입니다라고 나오니까 근데 입니다 그 발음도 못돼서 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혼자했어. 시간만 있으면 돼요 진짜. 많이 늘었다. 고마워. 테스트 때 이제 막 힘까지 댄스. 에이 뭐 했던 아이나. 중학교 힘까지다. 40점とかじゃない? 야바. 야바 아이바라 스키. 아이바라 이제만 스키 손. 오, 하나코토바가 이치만 스키. 그라 노력바. 한국어 잘 안 되는 발음? 발음? 저 이은. 그 특기가 빌리 츠키가 잠시만요. 공룡 돼요? 지금 됐어? 안 될 것 같은데. 공룡 니 이거 진짜 아니 이 이은이 됐어? 진짜? 이은이 안 돼요. 이게 되게 공룡은 공 공룡 그 공룡 공 이렇게 천천히 하면 다 되지. 공룡 아 의사 의사는 좀 돼요 이제. 됐어? 이거 진짜 저 한국어 수업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진짜 그 약간 있거든요 그런 그런 발음이 어려운 단어만 으로 만든 약간 문자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있는 거예요. 뭔가 그것도 이제 간장권 그거 모르지만 간장고 이제 해봐야겠다. 제가 얼마나 늘었는지 이거 아마 한국어 쌤도 보고 있을 거예요. 한국어 하야쿠치 코토바를 들을 거예요. 아 이거는 되는데.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먹이 킨 기린 그림인가 먹이
잠시만.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긴 그린 목이 긴 목이 긴 기린 그림인가 목이 안 긴 기린 그림인가 그림인가 아 감장 아 이건 진짜 대박이다. 감장 공장 공장 잡는 장 공장잔이고 된장 공장 공장 잡는 강 공장잔이다. 이거 근데 이거를 저 진짜 한국어 수업 때 한 시간 진짜 한 시간 동안 간장 곤장 곤장 이렇게 했었어요. 진짜 어렵다. 서울 특별시 특호호 특호호 가가 호가 과장 호과장. 와 이거 진짜 와 어려운 거 왜 이렇게 어려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라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된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나갔다. 잘해? 뭐 이 정도? 와 진짜 이거는 그냥 길어서 어려운 것 같은데. 더 제가 다음 위바스랩 할 때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줄게요. 항상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제가 조금씩 조금씩 는 모습을 보여줄게요. 진짜 캡처 타임 하자. 캡처 타임 하자. 예스. 아이돌 楽しいですか? 楽しいですよ. 윙크? 오케이. 지금 봤어요? 됐죠? 아닌가? 제가 윙크 되고 있는 저를 봤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피어나? 혼자 하는 거 재밌다. 약간 근데 약간 좀 지금 심장이 약간 좀 떨리고 있어요. 뭔가 계속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이 생겨서 잘 뭔가 안 되는 느낌. 다음 더 해야 돼요? 리버스 라이브. 뭐 멤버들이 하는 것도 좋으니까 뭐 유닛으로도 하고 다섯명에서도 하고 혼자도 할게요. 가지마요. 가지마. 더 올게요. 今日の質問いつ返してくれるの? ここで返した! からぜひ見直してください。 자 이제 갈게요. 피어나 피어나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아까 컴백쇼 비하인드가 올라왔었으니까 그것도 봐야 되고 네 네 오늘 올라갔던 영상 다 보시고요. 밥 먹었나?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전 끊고요. 아니야 가지마요. 자주 올게요. 괜찮아. 귀여워. 또 봐. 왔다네. 바이바이. 혼자 끊는 거 처음이다. 바이.